자, 지난번 전치사까지 했던 것에 이어서 이제 전치사 내용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전치사의 쓰임이라고 써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능에 많이 나오는 이 about, for 같은 경우는 하나의 뜻으로만 고정해서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about은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뭐뭐에 대하여라고 알고 있고, up은 상승, 뭐뭐 위로라고 알고 있고, for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다른 애들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수업 때 봤죠? 자, 그러면 하나씩 내가 늘 얘기했지만, 다의어, 뜻이 다양한, 하나의 단어가 뜻이 다양하게 품고 있는 경우는 영어에서 무조건 핵심 뜻에서 파생돼요. 알겠죠? 그래서 about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떤 이렇게 영역이 하나 있다고 하면 about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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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렇게 무작위로 여기저기에 쭉 위치하는 거를 우리는 about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bout의 핵심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저기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랜덤하게 무작위로 막 산만하게 있는 게 about이에요. 자, 그래서 the baby went about the room 하면 아기가 방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다른 단어로 치환하면 헤매다, 방황하다라는 wander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go about은 wander랑 같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이다, 방황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이것저것 여기저기에서의 파생으로 어떤 뜻이 되냐면 내가 정확히는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100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101, 99, 98, 97, 101 이쯤 어딘가에 여기저기에 있어. 그래서 about이 이 하나의 기준에서 좀 넓게 이곳저곳이라는 영역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알려줘. 그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가 소개팅을 갔을 때 어떤 남자아이에 대한 정보를 받을 때 하나만 궁금한 게 아니라 키는, 사는 곳은, 전공은 뭐야? 그다음에 잘생겼어? 막 이런 거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달라는 뜻이야. 그래서 about이 뭐뭐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뭐뭐에 대하여는 뜻이 여러 가지, 아니 그 단어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만 얘기할 땐 오늘 쓰면 돼요. 하나만 착 달라붙어서 이것만 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만 진지하게 멀찌감치 세부적으로 들어볼 때는 on 쓰면 되고요. 이것저것 막 건드리면 over 쓰면 되고요. 다 얘기하면 over이라 over 쓰면 돼요. over. over가 위에서 이렇게 덮는 거거든. 그래서 다 얘기하면 over 쓰면 돼요. 그러니까 about 하나만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about은 여기저기에라고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up. up은요. 상승 맞아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가 있다고 우리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배우잖아요. 자, 상승은 뭔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보통 긍정이죠. 그리고 down. 그러니까 이거는 업이고 얘는 다운이죠. 그럼 다운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당연히. 아, 하락의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Go up to the roof.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라는 지시적인 느낌이 없다면, up은 뭔가 긍정적인 느낌으로 올라가고요. 부정은 뭔가 안 좋은 뜻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려서 알아누웠다라고 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알아누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병에 걸리다가 이거예요. Calm down with. 몸에 병에 걸리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처럼 알아누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이라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업은 자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너네 그 게이지바 있잖아. 0%부터 100% 차는 게 이렇게 세로로 있다고 하면 0에서 100%로 할때 보통 위로 올라가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위로 올라가면 어떤 느낌? 완벽에 가까워진다고 본 거야. 왜? 위에 하늘에 누구 계시니까? The God. 신이 계신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영어 형성에, 영어 어휘 형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위로 올라가면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완벽의 상태에 다다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위로 올라가는 게 완벽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업은 상승이라는 이미지에서 완전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로 쓴다는 게 아니라 지우개를 다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use up 하면은 뭐뭐를 다 소모하다라는 뜻이라서 exhaust랑 같은 뜻이에요. 자, exhaust는 기본적으로 프랑스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전에 영국이 이제 프랑스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지던 때가 있어. 우리나라 치면 일제강점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지옥 같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넘어온 어휘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일반 영국 시민, 국민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쉬운 영어를 부사나 전치사와 섞어서 쓰도록 한게 그게 바로 구동사의 시초예요. 너네가 소위 말해서 수거라고 외웠던 애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use up은 완전히 다 써버리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메이크업은 너네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 화장하다. 그러니까 화장을 해서 완전히 이쁜 상태로 만든다 라는 뜻인 거죠. 뭐도 있을까? eat up은 뭐겠어? 다 먹어치우다. 개걸스 다 먹어치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업의 위에 느낌이 없으면 다 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ve up은 완전히 줘버린다는 뜻이야. give가 주다잖아. 완전히 내 거는 다 줘버리는 거, 포기하다예요. 그래서 양도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래 너 해, 이러고. 알겠죠? 이러니까 완전 이해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4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4 같은 경우는 어떤 x라는 지점에서 y 지점으로 방향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뭐뭐로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생겨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for가 때문이에요. 뭐로 쓰이면? 접속사로 쓰이면. 그것도 등위 접속사. 그래서 보통 for가 쓰였을 때 이런 식으로 콤마를 쳐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지금 절 나온 거 보이죠? 동사 주어. 그러니까 for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이면 때문에라고 해석,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because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because는 종속접속사잖아. 그래서 because는 콤마 없이 그냥 껴들어가. 등위접속사 있을 땐 콤마 쳐서 끊어줄 거야. 이런 차이는 있지만 뜻은 똑같아요. 그래서 뜻은 등위접속사 for랑 종속접속사 because는 뜻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는 전치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접속사로도 알아달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수능에 나오는 세 개는 다 보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필기해 볼게요. 자, 전치사는 뭐 앞에 쓴다? 명사 앞에 쓰는 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명사는 항상 전치사를 기준으로 앞에도 있어야 되고 뒤에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둘의 관계를 밝히는 거고, 그래서 크게 문장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게 뭐랑 뭐?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간전치사와 장소전치사 다 각각 at, on, in, 즉 1차원부터 3차원까지 보면 at은 정확한 시각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리고 on은 날짜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기념일 같은 거,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가리킬 때 쓰고요. 이는 연도와 월 같은 좀 큰 개념을 가리킬 때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장소전치사 at은 장소를 좁게 표현한 거, 이렇게 장소를 지칭할 때 쓰는 거죠. 이게 탁 1차원으로 찍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on은 2차원 평면 위라는 뜻이고요. 이는 3차원 평면, 3차원 공간 내부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소전치사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어떤 정사각형의 입체 모형이 있으면 1차원은 이렇게 툭 찍을 때 쓰는 거야. 저기. 그지? 그리고 2차원은 여기 사람 위에 올라가 있을 때, 3차원은 여기 안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방향전치사 수능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좀 보면요. 자, 4랑 2는 둘 다 뭐뭐를 향하여 란 뜻인데, 뭐라고 정리할까? 뭐뭐를 향하여인데, 4는 어떻게 쓰지? 4는 향하여일 때, 목적지, 뭐라고 정리하지? 목적지로, 풀을 먼저 써. 목적지로 바로 이동. 그래서 도착한다라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 근데 얘는 목적지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로의 방향만 설정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뭐뭐를 향하여지만 전치사 4는 목적지로의 방향만 설정해서 거기로 확실히 가는지는 모를 때 쓰는 거고, 2는 목적지로 바로 이동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into. into는 어떤 느낌이야? 전치사 in과 전치사 2가 섞인 거라서 3차원 공간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3차원 공간으로 진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변하는 걸 함축적으로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변한다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차가 갑자기 로봇이 되는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 into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through는 뭐뭐를 관통하다라는 뜻이에요. 4랑 2 여기 미안한데 뭐뭐를 향하여 가다라고 했어요. 저는 요거를 전치사를 좀 동사 느낌으로 쓸 거예요. 좀 동사 느낌으로 이동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로 가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전치사는. 그래서 전치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뭐를 향하여 가다, 3차원 공간을 진입하다, 뭐뭐를 관통하다, X를 뚫고 Y로 빡 빠지고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했고, Across는 뭐뭐를 가로질러 가다. 그리고 against는 뭐뭐와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above는 뭐뭐의 위에 있다. beneath는 뭐뭐의 아래에 있다. 그리고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 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over는 뭐뭐를 위에서 뒤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y는 뭐뭐의 바로 옆에 있다. among은 뭐뭐 중에, 내지는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뭐랑 헷갈릴 수도 있어? between A and B랑 헷갈릴 수도 있지. between A and B는 이렇게 해서 요거, 여기 사이에 있는 거고요. 이 어몽은, 혹시 어몽어스라는 게임 알죠? 우리 둘 중에 누가 임포스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이에 누구 중에 있다 이런 느낌이 어몽이고, 진짜 말 그대로 A, B 사이에 있을 때 쓰는 게 between이에요. 자,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가벼운 문제. 자, 1번, 우리 모의고사 보면 수능 풀면 1번부터 17번이 듣기평가잖아요. 그럼 1번부터 17번은 듣기평가입니다 라고 했을 때 1번부터 17번을 한번 영작해 보실래요? 뭐뭐부터 뭐뭐까지, 그치? 이렇게 하면 돼요.
from 1 to 17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탈락입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2는 어떻게라고? 2는 뜻이 뭐라고? 목적지로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목적지 찍고 자, 1번에서 17번으로 바로 간다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번이랑 17번만 붙은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1번부터 17번으로 바로 타임루프 하라는 뜻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1번부터 17번까지 청해 문제를 풀 겁니다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0을 하잖아. 그래서 1 through 17이라고 해요. 알겠죠? 실제로 탭스 같은 경우, 탭스 무슨 시험인지 알죠? 탭스나 토플 같은 시험은 영어, 모든 게다 영어로 나오거든? 그래서 뭐 1번부터 20번까지는 뭘할 겁니다라고 할 때, 1 through 20, 이런 식으로 성우가 얘기해. 그러니까 1번부터 27번은 다다다다다다닥 다 뚫고 간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뚫을 쓰셔야죠. 전치사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about은 핵심 뜻이 여기저기에 라고 얘기했죠. 여기저기에 란 뜻에서 파생해서 대략 뭐뭐에 대해 이것저것이란 뜻이야. 자, 이제 뉘앙스의 차이를 좀 알겠죠. about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하나만 얘기할 때는 on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of은 상승의 의미에서 완전이라는 의미가 생겼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for는 전치사로 쓰면 뭐뭐를 향하여 라고 하시면 되고 접속사로 쓰이면 왜냐하면 이라고 쓰시면 돼요. 끝. 됐죠? 자, 17번째 전략화 법칙. 전치사는 뭐 앞에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명사가 친구예요. 명사가 없으면 혼자 못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의존적 요소를 우리가 배운 이유. 자, 관계사랑 접속사 전치사를 크게 배웠죠. 관계사는 선행사 없으면 못 쓰고 접속사는 친구 연결해 주는 거, 이어주는 거고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써갖고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데잖아. 자, 얘네 다왜 배웠냐면요. 한국어랑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랑 명사 배울 때는 한국어와 영어가 어떻게 다른가를 바라봤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가 다른 거야? 어순이 달라서 해석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순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영어를 영어답게 어순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장독해가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책을 난 알지 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고 한국적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뭐냐면 여거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 며칠 후에 수능을 봐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읽을 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책 안다? 근데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영어식 사고예요. 자, 난 믿어 그걸. 그게 뭐냐면 정직은 결국 보상받을 거라고 끝끝내.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 늦었어. 그래갖고 겁나 뛰고 있다. 학교로 가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봐. 의미 단위가 이렇게 끊기는 거죠. 학생들이 있는데 걔네가 지금 늦었어. 그래서 겁나 뛰어가고 있어. 어디로? 학교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투가. 그러니까 이거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각을 한 학생들이 학교로 뛰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각을 한 학생들이 학교로 뛰어가고 있다. 자, 개판이에요. 그러면 요거만 적고 이거 읽고, 요거만 적고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한 거야. 그냥 어순대로 하시라고. 알겠죠? 자, 근데 진짜 내가 요거에 대해서 사실 나도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너네한테 효과가 있을까?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정말 잘 못했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진짜 영어를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거든? 지금 내가 가르치는 애 중에. 근데 그 친구한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도 안 했어. 후가 누구야?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잘라주니까 읽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2주 후에 다시 읽어보라니까 읽어. 그래서 거기서 희망을 느꼈어요. 이거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데 제발 읽을 때 어순대로 읽으세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한 거지. 이게 더 쉽습니다, 솔직히. 알겠죠? 자, 영어 시험은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겠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빨리만 풀어요. 그냥 빨리 풀면 어떻게 돼?
빨리 틀려요. 얘들아, 너네가 빨리 푼답시고, 이렇게 푸는데, 자, 고수는 빨리 안 풀어요. 고수는 빨리 안 풀죠. 빨리 풀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고수는 서두르는 힘이 없어요. 생활의 달인이나 요즘 그런 TV 프로 안 보겠지만, 그런데 나오는 달인 같은 사람들 보면은 되게 여유로워. 막, 피자 박스 막 만들, 탁, 탁, 막, 탁, 탁, 막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 막 나는 하나 만드는데 2분 걸리는 거 사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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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나 같은 경우도 뭐, 일을 할 때, 뭐라 해야 될까? 뭐, 특히 단어 채점할 때, 너네가 한줄 채점하는데 한 1분 걸릴 때 나는 부르륵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의 채점할 때 틀리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제가 빨리 하려고 한게 아니라 빨라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문장 독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저기, 독해 단위로 넘어가면, 지문 단위로 넘어가면, 니네가 성급하게 읽어. 그러니까 전치사 같은 것도, 이런 거 그냥 막 씹고 넘어가. 투니까 그렇지. 막 아까 좀막 오버 이런 거써 있잖아. 그럼 니네가 전치사를 잘 모르니까, 대충 씹고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장이 이해되는 상태가 아닌 채로 그냥 막 읽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건 뭔지 알아? 문제는 또 풀린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착각하는 거지. 나 영어 됐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 점수가 들락날락해요. 자, 이거 대부분 다 뭐냐면요.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겁니다. 자, 모든 과목은, 그리고 저는 인생을 관통해서 모든 진리는 기초라고 생각해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영어 어순대로 읽으시면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전 그게 바로 직독직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존 끝났어요. 자, 이제 3부 축약으로 갑시다. 자, 축약 도치. 자, 가기 전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동사는 뭐를 갖는다? 주어를 갖는다. 동사는 뭐와 뭐로 나뉜다? 자동사와 타동사. 시제는 뭐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현재 시제는 뭐다? 눈에 보이는 거. 과거 시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자, 능동태는 누구 입장? 가해자. 수동태는 피해자. 자, 능동, 수동 구분할 거예요. 자, 동사가 일단 뭐인지 봐라. 타동사. 그리고 뒤에 뭐 있는지 봐라. 목적어.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는 뭐를 나타낸다? 얘가 바로 시간을 나타낸다. 자, 완료상에서의 have는 무조건 어떻게 해석해라? 기본적으로? 완전히. 동사는 보이는 세상. 조동사는? 그러니까 추측이죠. 그렇죠? 사실을 나타내는 거고, 추측을 나타낸다. 근데 거기 조동사에 완료형 섞어 있으면 뭐 한다? 옛날을 추측한다. 즉, 과거 정보를 추측한다. 자, 가정법은 누가 나타낸다? 우쿠슈마가 나타낸다. 자, 가정법을 통해서 문장 내에서 뭐 해야 한다? 속뜻 추론을 해야 한다. 명사는 관념상의, 머릿속에 있는 명사고, 거기다 관사 붙이면, 밖으로 꺼내서 실재하는, 눈에 보이는 명사로 만든다. 자, 대명사는 뭐다? 앞에 있는 놈 찾는다. 형용사는 누구 친구? 부사는? 그쵸. 형용사는 명사, 부사는 동사 친구. 자, 관계사는 누구 수식한다? 관계대명사 누구 수식?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누구 수식? 관계부사 누구 수식? 오케이. 자, 접속사는 뭐 해야 된다? 친구 찾기. 친구 찾기 한다. 자, 전치사는 뭐 앞에 쓴다? 명사. 자, 끝났어요. 자, 의존은 수식해서 문장 길게 늘리는 거야. 형용사 부사 배웠고, 관계절 형성해서 선행성 꾸며주는 거고, 접속사로 절 연결해갖고, 두개더 길게 만드는 거고, 전치사 뒤에 명사 끌고 왔고, 형용사 부사 역할하죠. 다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죠. 자, 이제, 원어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장을 줄일까? 그게 바로 축약이에요. 자, 근데 그 축약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쓰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접속사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동사를 두개 이상 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의 개수가 동사의 개수에 플러스 원인 거 아닙니까? 그죠? 접속사가 하나 있을 때 동사 두개 쓰는 거니까. 접착제니까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동사를 하나만 쓰고 동사를 두 개처럼 표현할까를 고민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쓰면 되겠어? 준동사 그리고 또 하나 더 전치사. 준동사 전치사 내가 얘기했잖아. 그 앞에 있는 명 그러니까
전치사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간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얘를 목적어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얘 목적으로 간다는 뜻이야. 얘를 목적지로 삼아서 얘가 전치사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향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를 어떻게 움직이는 거니까 동사처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로 간다. 그죠? 그래서 동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예요. 준동사를 활용하고 전치사를 활용하고 이걸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사로도 줄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되면서 계속적인 겁니다. 자, 준동사로 추격해 볼게요. 간단해. 우리 했던 거야, 이거. 그 앞에서 뭐 문장이 오형식 어쩌고 했잖아. 그게 이거지. 그지? 그래서 접속사를 써서 V1, V2로 했던 걸 접속사 날리고 준동사 넣어서 뭐 하면 돼? 의미상의 주어 살림이 끝나죠. 그래서 준동사가 갖고 있는 시간 정보로 활용하면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볼게요. 준동사는 크게 세 개죠. 동명사, 분사, 부정사. 그래서 동명사 구문, 분사 구문, 부정사 구문하면 돼요. 자, 동명사 구문. I'm proud. 나는 자랑스러워. of. 뭐가 자랑스럽냐면, 그가 변호사인 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동명사 구문이에요. 자, 이거 지금 봐봐. 전치사니까 명사화해야 되잖아. 그지? 이 동명사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이거에 의미상의 주어죠. 그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 분사, 현재 분사 뜻이 뭐야? 하는 중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영어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분사구문의 핵심 뜻은 뭐예요? 하는 중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음악을 듣고 있을 때 나는 영어 공부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간 정보가 명확하죠? 이건 그냥 뭐야? 제가 변호사라는 게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동명사 표현하면 되고. 이건 실제로 하고 있는 중인 거 얘기한 거니까 현재 분사 써서 분사구문 쓰면 되고. 이거는 그녀는 허락했대. 내가 집에 가도록. 이것도 시간 정보죠. 내가 허락이라는 걸 해야 가는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쓰면 되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문장의 모형식이야. 이렇게 쓰는 게 부정사구문. 자, 분사구문만 구체적으로 볼게요. 분사구문 우리 중고딩 때 많이 배워요. 자, 그러면 맨날 뭐 as, 뭐 when, while 이런 거 쓰잖아. as랑 when, while이 다 무슨 뜻이냐면 as를 한번 볼게요. 나중에 원급 비교 때도 얘기하겠지만 as의 뜻이 뭔지 아세요? as는 일단 품사가 크게 세 개야. 접속사, 전치사, 부사요. 자, 그래서 접속사로 쓰이면 얘는 뭐뭐 할 때, 내지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생기죠. 그리고 전치사 쓰면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만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부사로 쓰이면요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as가 이런 뜻으로 파생되는 이유는요. 자, 이것도 핵심 뜻이 있어야겠죠? as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똑같다라는 뜻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as를 접속사 쓸때 이런 뜻이 생긴 게 뭐냐면 내가 판서를 하고 있을 때 채연이는 칠판을 보며 공부하고 있다. 어때? 이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쓴게 as야. 알겠지? as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애초에. 그래서 그게 왜 인과관계가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두 개가 같이 일어날 때 문제는 뭐할 수도 있어? 인과일 수도 있잖아. 동시에 일어나면서. 예를 들면 내가 시끄럽게 노래를 해서 채연이가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그럼 내가 시끄럽게 노래하는 것과 공부하는 게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그런가 동시에 채연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게 인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예수가 때문이라는 뜻이 파생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겁니다. 자,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만큼은 똑같다는 뜻인 거고요. 난 쟤만큼 영어 잘할 수 있어.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부사를 똑같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너네 as에서 원급 비교를 하잖아. 이 as가 전치사고요. 이게 부사예요. 요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as 했을 때 알려주겠지만 as 똑같이라고 해석하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네. 그러면 as로 쓰인 거 어떻게 하면 돼? 접속사 안쓸수 있잖아. 근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As I listen to music, 내가 음악을 들을 때 나는 영어 공부했다. 그러면 요거랑 요게 사실상 시간성이 같죠? 그럼 요거 일어날 때 이거 같이 일어났다고 하면 현재 분사 쓰면 되겠네. 현재 분사는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니까. 접속사 날리고 주어 갔네? 날리고 이거 ing로 하면 되네요. 끝.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럼 분사구문 그 다음 거 보면 as sang a song. 걔가 노래를 불러서 아, 난저 집중이 안 돼. 자, 이건 인과관계지. 그치? 근데 같이 일어난 건 맞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같이 일어났으니까 이걸 날리고 문제가 생겼어. 주어가 같다 달라. 이거 지우면 미친놈 되잖아.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영어 노래를 공부를 집중할 수 없었다는 미친 뜻이 되잖아. 내가 노래 불러서, 걔가 노래 불러서 온 건데, 내가 아니라. 그지? 이거 살려줘야죠. 그리고 이거를 singing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he singing a song. 이거 오타예요. singing a song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인과관계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 있죠. 그녀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 뭐 부끄러웠나 보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Loving him. She can't say she loves him. 이렇게. 근데 분사구문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진행 중이라는 시간 정보에서 확대돼서 부대 상황은 같이 일어나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시 동작을 보시면 돼요. 같이 일어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과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보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뜻이 생기고 분사구문을 쓰는 이유는 사실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사실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분사구문은 패턴이 정해져 있는 이유가 접속사가 사라지잖아. 접속사를 생략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 간의 관계를 구분하기가 모호해지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해진 패턴이 존재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정해진 패턴 내에서 분사구문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듣는 사람이 왜곡해서 들을 수 있거든. 특히 이것도 봐봐. 그를 사랑해서 그녀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 못한다라는 뜻도 될수 있잖아.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사랑한다 못하는 뭐 그런 문학적인 상황이었나 보지. 그렇게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였으면 보통 여기다가 도를 살려주기도 해요. 접속사가 왜곡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접속사는 생략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익숙한 패턴 내에서 써야 돼요. 그래서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입니다. 구어체에서 쓰면 왜곡의 여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구어체로 쓸 때에는 정확하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아니면 잘안 쓰는 겁니다. 자, 문어체에서도 특히 어떻게 해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진.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문학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분사구문을 오히려 어디서 많이 보냐면 문학작품에서 많이 봐요. 알겠죠? 그래서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작할 때, 고딩 때 많이 배우지만 사실 엄청 고도로 발달한 고퀄리티의 고급 기술입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은 분사구문은 진행 중이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로 파생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맥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분사구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문장 독해에서 아주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패턴만 아시면 돼요. 어떤 양상인지만. 자, 이제 그 다음에 준동사로 축약하는 거 배웠죠? 이제 관계사를 이용한 축약이에요. 관계사 뭐 있어야 돼? 관계사 뭐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친구죠. 그러니까 관계사는 무조건 선행사가 있어야만 쓰는 거야. 그 기술을 이용한 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행사를 기준으로 잡고 접속사를 굳이 쓰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요 콤마예요. 콤마로 끊어서 탁 잘라주는 거야. 그리고 관계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죠. 왜? 어차피 얘가 선행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 대명사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면 되고 목적어 역할을 하면 되죠. 그지? 그리고 관계 부사였다면 얘가 부사 상황, 상황을 역할하면 되지.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 장소나 시간. 보통 장소나 시간만 나타내요. 계속적 용법은. 그래서 이렇게 역할하는 거예요. 끝. 자, 그럼 이렇게 볼게. This is the most important notion. 이것은 가장 중요한 notion, 개념입니다. 하고 콤마 했잖아. 친절한 거야. 탁 하고 얘를 잡고 선행사로. 근데 그 notion은 will be connected, 연결될 거예요. 다음 거랑.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적분을 배우셨죠? 아, 미분을 배우셨죠? 미분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뒤에 있는 적분이랑 연결될 테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쓱 연결할 때는 접속사를 굳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 여기 뒤에서 재탕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선행사 잡고 그냥 관계사로 쭉 가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쓸 때는 됐으면 돼요?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알아? 아, 이렇게 하면 접속사인 줄 알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위치나 후로 쓰는 이유입니다. 자, anyone. 자, 누구든지 미국을 방문하고 싶으십니까?
미국에서는요,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해요. 이거 얼마나 친절해. 끊어줬잖아. 그러니, 배우셔야 됩니다. 문화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어순대로 읽는 거야. 이게 센스, 이걸 익혀야 돼. 누구든지 미국을 방문하시고 싶으시다면, 근데 문제는 그 미국이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배우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관계부사 계속적용법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콤마콤마라고 많이 듣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삽입절 대신 삽입구로 꼽사리 껴갖고 부연 설명할 때 많이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문어체죠, 문어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 쓰임이 발전한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계속적 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선행사를 수식하던 관계사의 기본적 쓰임이 이제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접속사 플러스 관계사.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하시면 되죠. 관계대명사면 명사 역할을 할 것이고, 관계부사면 부사 역할을 하겠죠. 거기서 그게. 알겠지? 쉽지? 그러니까 계속적 용법 하면 뭐라 하는데?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그 접속사는 10중 8구 다 그리고 그래서라고 하시면 돼요. and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끝. 전치사. 접속사 안 쓰고 전치사 쓰면 돼. 가장 기본적인 게 although, despite, because of 중딩 때 배우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although로 쓰는 거 그냥 어떻게 하면 돼? despite로 써서 명사절 그냥 끌고 오면 돼. 알겠지? because를 쓰는 거, because of로 끌고 오면 되죠. 그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잘 봐. because he hadn't finished his homework. 그가 숙제를 다 끝내지 않았대, 완전히. 그가 완전히 숙제를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엄청 화가 났다. 잘 봐. 얘는 완료상이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과거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명사니까, 아니, 그 전치사니까 뒤에 뭐 와야 돼? 동명사 와야 되잖아. 근데 동명사가 이제 어떻게 와야 돼? 완료상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이러면 더 미치는 거지. 왜? 주어도 달라. 살려야 돼. 게다가 부정문이야. 이것도 살려야 돼. 그 다음에 완료상이라서 완료상 살려야 돼. 그리고 쭉 가서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길어졌죠? 이러면은 오히려 뭐야? 전치사보다 접속사가 훨씬 편하죠.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전치사처럼 축약형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케바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쓸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게 문법을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한 영역인데요. 도치어. 자, 가정법은 내가 얘기했잖아. if를 안 쓴다고. if를 안 쓰고 부사절을 어떻게 표현해서 가정법인 걸탁 드러낼까? 고민하는 건데, 간단해요. 어차피 가정법 과거일 때 were 쓰고, had been 쓰잖아요. 그거 뒤집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도치를 시키는 거예요. if I were you라고 했으면, were I you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가정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 자, 다 주절에서 우드랑 쿠드를 제일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낮은 확률로 마이트를 보는데 주절에 슈드를 본 적이 없지. 자, 슈드는요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우쿠 슈마 할때그 슈는 얘야. 그래서 슈드가 맨 앞에, 그러니까 조동사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뭘밖에 없어? 조동사 맨 앞에 오는 도치구문은 의문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문문이 도치구문이에요. 그죠? Can you do that for me? 이렇게, 그지? Can이 앞으로 가면서 의문문인 걸 먼저 드러내는 거잖아. 그럼 조동사 should가 맨 앞에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다?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났네? 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수능 수준에서는 사실 요거 일단 내 기억에 한 5개 내내서는 절대 본적 없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어차피 우쿠시마라 배웠으니까. 자, 도치를 통한 축약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걸 패턴이라 그래. 도치랑 축약은 패턴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패턴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축약은 패턴이거든요. 패턴의 정의가 뭐예요? 규칙적 반복이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수열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규칙적인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로 합의를 했다거나 자주 쓰여서 관용적으로 굳었거나 하는 식의 표현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P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줄여서 P라는 말을 자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면 돼?
가정법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were Steve Jobs alive today? 스티브 잡스가 오늘날 살아있다면이죠. 죽었잖아요, 현실은. 그지? 그래서 우쿠슈마. 그래서 그는 아마도 오늘날의 아이폰 보고 깜짝 놀랄 텐데. 그죠? 헤든트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스마트폰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봐.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여기가 지금 부정이지. 가정문이 부정이면 뭐다? 현실은 긍정.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가정법을 쓴 거지. 그지? 자, 이제 should가 문제야. 자, should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드릴게요. 자, shall 같은 경우, shall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맞아. 뭐뭐 할지어다 이런 뜻이야. 겁나 빡센 얘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죠. 신이 우리에게 정해버린 인간의 운명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중세 유럽으로 가보자. 중세 유럽으로 가면 딱 제가 제돈 훔쳤어요. 그것도 5천만 원이나. 그러면 이제 교황이 앞에서 사형 이렇게 하는 거지. 너는 남의 재산을 훔쳐서 남에게 고통스러운 피해를 끼쳤으니 넌 죽어 마땅해. 그래서 그때 신이 너보고 죽으래. 잘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you shall di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현재형이에요. 자, 현재형 너무 무서워. 자, 현재형에서 자, 현재형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쓰는 거고, 과거형은 실현 가능성이 탁 꺾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니까. 자, 그럼 그게 된게 should예요. should는 어떤 느낌이야? 신이 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 정한 운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당연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뜻이다? 신에서 팍 꺾인 게 인간이잖아. 인간의 논리적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should는 너네가 시중에 있는 문법책에서 볼 때는 가정법 미래라는 이름으로 배우기도 해요. 가정법 미래. 막 이런 식으로도 배우거든. 자, 이게 가정법 미래라는 이유가 생긴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봐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지금의 사실이나 옛날의 사실이 존재해야 되지. 그지? 요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표현하는 것들이 각각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근데 should는 언제 쓰는 거냐면 존재하는 사실이 없을 때 쓰는 거야. should의 느낌은 뭐냐면 존재하는 사실이 없어서,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없는 거야. 스티브 잡스는 죽었어.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다면,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들었었어.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지 않았다면, 판단 기준과 근거가 있는데 should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내일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기준이 없죠.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should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운명을 한번 정해볼까? 난 저게 if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야. 알겠죠? 그래서 should he go to Apple Store? 그래서 만약 걔가 애플 스토어를 가진 않겠지만 만약 가는 경우가 있다 치자 이런 느낌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치자. 이런 뜻이야. 그럼 걔는 아마 아이폰을 거기서 좀몇개 발견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should가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should만 잠깐 깊게 설명해 드리면, 가정법은 무조건 뭐야? 뒤에 절에 우쿠, 마가 들어오죠. 우드쿠드 마이트. 근데 should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should를 통해서 가정을 하면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판단 근거가 없는 애잖아. 판단 근거가 없는 미래죠. 그래서 내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지금 지진이 갑자기 일어난다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주절로 섞을 때, 주절의 조동사는 두 개로 나뉘어.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이제 현재형을 쓰면 뭐야? 이런 거야. 내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 그럼 나 싸우러 갈 거야. 나이 자원 입대할 거야. 이거 is죠. 이걸 쓰면 돼요. 근데 would는 뭐냐면, 내일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끔찍할 것 같은데? 이러면 우드죠. 이해됐어? 그래서 뭔가 의지를 나타내면 현재를 쓰면 돼요. 그래서 will 나올 테고,
우드면 뭔가 소망을 나타낼 때 쓰겠죠. 그러면은 쥐구멍, 그럼 나도 대통령 따라서 지하벙크로 들어가고 싶다. 이러면 우드 쓰면 돼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지? 그리고 윌은 이제 난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should가 맨 앞에 나오는 가정문 표현이 사실 수능 수면은 아예 안 나오더라고, 잘. 그래서 다른 친구들 수업 때는 이거 다 그냥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일단은 이번에 좀 했고요. 그래서 should가 나올 때도 보자마자 딱 어떻게 하면 돼? 아, 가정법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should 같은 경우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지면이 짧아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신문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태연이가 대학교 가면 아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축약 끝났어. 크게 네 개예요. 축약은 준동사를 통한 축약, 관계사를 통한 축약, 전치사를 통한 축약, 도치를 통한 축약.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생략. 생략은 뭐야? 써야 되는데 안쓴 거죠. 써야 되는데 안 썼다라는 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조사의 생략이죠. 태연아, 뭐하니?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가 정석인데 저밥 먹어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 조사 빼먹었죠. 그지? 밥 뒤에 목적격 조사 빼먹었어요. 그래도 의미가 통해요. 왜요? 조사 없어도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사 빼먹듯이 얘네가 제일 밥 먹듯이 많이 생략한 게 비야. 비 뒤에는 보어가 나오잖아, 보통. 이 보어가 의미 전달하는 데 중요한 거지. 얘는 사실 거들 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생략을 자주 하죠. 우리나라의 조사 생략과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When consumed.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야? 엄밀히 말하면? being이 생략된 거고요. 더 엄밀히 말하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When it is consumed라고 해야 되는데 주어와 동사가 생략됐어요. 근데 없어도 되죠. 왜요? 소비된다라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be 플러스 pp가 수동이라 하지 말라는 거야. pp가 수동이야. 그러니까 소비될 때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만족한다. 그 제품. 아, 그 제품 소비된다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즉각적으로. I know the product. 나그 제품 알아. 잘 봐. 특이하지? 목적어 왔지? 그럼 상식적으로 의미다니까 끊겼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your friends라는 명사가 나왔네? 누가 봐도 끊기는 거딱 보이지?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생략이 자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주어가 나오는 게 누가 봐도 이질적이잖아. 그래서 끊기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자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나그 제품 알아. 근데 그거 니네 친구가 쓰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그지? 생략은 그냥 뭐다? 대명사랑 똑같아. 생략된 거 어디서 찾는다? 앞에서 찾는다. 다행이다. 오늘 집도 다 나갈 수 있겠다. 자,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 자, 준동사는 서로 각기 다른 뭐를 가지니까? 시간 정보를 가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를 갖는다. 그거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동명사 구문은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겠죠. 동명사니까. 자, 그래서 전치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그 뒤에 쓰고, 그래서 보통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동명사를 쓰면 되고요. 자, 분사 구문은 의미상의 주어를 보통 자주 생략하죠. 왜냐면 뒤에 있는 주어랑 같으니까. 뒤에서 주어 맞춰서 해석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생략을 자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 나오고요. 부정사 구문은 보통 이제 가주어 진주어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리고 감옥적어 구문 이런 데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쓸때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낼 땐 전치사 누구 쓰게? 뭐요? 전치사요, 전치사. 자, 전치사 4에 거기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나와요. 그래서 전치사 4부터 의미상의 주어를 하나로 잡아서 이렇게 한 덩이로 볼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계사는 당연히 누구를 수식하니까 선행사를 수식하니까 그 개념으로 축약하는 표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다.
그래서 뭐 뒤에 콤마 쓰면 된다? 그렇죠. 선행사 뒤에다 콤마 쓰시면 돼요. 자, 이 콤마를 쓴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대명사만 있는 줄 아는 친구들이 많더라. 자,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관계부사도 돼요. 자, 그럴 때 해석은 대부분 접속사를 대신한 거니까 그리고 또는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혹시 몰라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정리해 드릴게요. 계속적용법은 크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로 나뉘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크게 콤마 때리고 후나 훔 쓰면 되고요. 위치 써야 돼요. 데 쓰면 안 되고 관계부사도 when이랑 where만 씁니다. 보통. 알겠죠? 상황에 대한 부연 설명,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 할때 보통 쓰는 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입니다. 종류에 대해서 헷갈리는 친구가 있길래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필기하시면 되고요. 넉넉히 시간 드릴게요. 천천히 정리해보세요. 자, 됐나요? 자, 전치사. 자,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는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 동사를 대신해서 더 짧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를 항상 형용사나 또 다른 동사처럼 해석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도치에서의 표현은 가정법만 보시면 돼요. 자, 가정법만 보시면 되는데 가정법은 if를 안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접속사 if를 지우고 뒤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 위치를 뒤바꿔서 가정법인 걸 드러낸다. 맨 앞에 were로 시작되고 had로 시작되고 자, 추가 가정법 표현은 여기 should. 그래서 should는 제일 중요한 일이 얘기가 미래에 혹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만 특이하게 조동사 현재형과 조동사 과거형 둘다올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 현재형이 쓰이면 의지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과거형을 쓰면은 뭔가 소망,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할 때 보통 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 정리했나요? 자, 오케이. 자, 마지막 생략. 생략은 뭐다? 앞에서 찾는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이 된다라는 거니까 앞에서 찾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생략된 부분을 문맥에서 찾는다. 특히 앞. 앞이 아닐 수도 있어서 제가 문맥이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생략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찾는다. 그러니까 결국 생략 관련된 문제도 다 뭐야? 해석 능력이에요. 자, 축약은 뭐다? 얘네도 우리랑 똑같아. 언어는요, 발전하는 건 항상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의미를 줄여서 경제적으로 표현할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당연히 생각이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축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축약된 표현이라는 걸 인식하고 제대로 해석할 테니까 그래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축약의 학습 의의는 그렇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영어의 가장 도라이 같은 특징, 도치 구문을 보겠습니다. 도치는요, 한국 사람들은 문학에서만 배워요. 문법에서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를 배울 때는 도치를 배워야 돼요, 문법에서. 자, 도치라는 말은 서로 뒤바꾼다는 뜻이죠. 서로 위치를 뒤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보통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의 어순을
동사 주어로 뒤집는 게 가장 통상적인 도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딩 때부터, 유딩 때부터 배우는 도치구문이 바로 의문문이죠. 그래서 Are you a student?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봐. 왜 도치해야 되냐면 영어는 강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물어볼 때 뭐라고 해? 너 공부했어? 이렇게 조금 강세를 탁 위로 띄우잖아요. 물어볼 때는 강세를 좀 올려야 돼요. Are you a student?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문문인 걸 여기서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뒤집어서 어순이 뒤집힘을 통해서 얘가 평서문이 아니란 걸 미리 밝혀주는 거예요. 도치구문은 평상시대로 쓰는 주어동사의 어순을 뒤집음으로써 어떻게? 나 지금 또라이야 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도치구문이라는 걸 미리 여기서 알려줘서 의도한 대로 읽도록 유도해준 거야. 오히려 도치구문이니까 고마운 놈이에요. 오히려 독자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치구문은 뭐다? 모르면 틀리고 알면 무조건 맞는다. 알겠죠? 그래서 도치구문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불쌍한 거죠. 공부를 제대로 안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기만 하면 끝나는 걸.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죠? 신기하게 성인 영어 문제에서는 오질나게 많이 나와, 또 이게.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자, 지금 마스터 해놓으면 절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문법적인 이유로 도치를 하기도 하고요. 강조를 위해서 도치를 하기도 해요. 강조는 요건 좀 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굳이 도치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노래도 이제 좀 오래된 노래가 됐네. 창모의 메테오 있죠? 메테오라는 노래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기더라. 3년 됐더라고, 벌써. 창모의 메테오에서도 도치가 있어요. 앞에서 땅땅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렇게 했어 부활을 예수처럼, 아, 까먹었다, 씨.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 부활을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아마. 이제 가사도 까먹었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했어 부활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보통 원래 부활을 했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부활을 여기서 여기로 의도적으로 뒤집은 거예요. 래퍼가 이렇게 뒤집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지? 이거 우리 현대시에서도 배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낌인 거야. 강조를 하기 위한 도치는. 자, 문법적인 이유의 도치를 잘 보세요. 자, 전치사구를 맨 앞에 끌어당기는 때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초딩 때 영작하면 가장 많이 하는 영작 문장 중에 하나예요. 많은 학생들은 교실 안에 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탁 끊어서 보면 존재하는데 안에 3차원 공간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봐봐.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게 학생들이 있다라는 정보라면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있다라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 안에 있다라는 정보가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얘네를 강조하고 싶은 거였다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장 쓸 때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야, 2학년 1반에도 어딨냐? 교실에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소를 강조하고 싶으면 앞에 먼저 핵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를 전달하는 게더 이목을 끌고 핵심을 전달하기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치사구가 맨 앞에 나가요. 자, 이러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전치사구는 왜 그런지 알아? 전치사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전치사는 명사 몇개 필요하다고 무조건? 무조건 명사는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구가 맨 앞에 가는 거는 상식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끌어당겼잖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 전치사는 뒤에 명사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를 구성하죠. 근데 지금 이건 짧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전치사구가 엄청 길었다 쳐. 자, 그러면 주어까지 있는데 주어가 하필이면 대명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반 명사네? 그럼 어떻게 될까? 대체 어디에서 끊기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얘가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in the room까지만 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방 안에 R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방 안에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요. 이렇게 읽도록 유도하는 게 문법적 유도의 도치예요. 왜? 자동사는 그냥 걔 하나로 의미 전달이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에 있는 애랑 맨 뒤에서 R 해버리면 이게 더 오히려 해석할 때 있어서 어지럽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위치를 뒤바꿔서 전치사고가 여기서 끊긴다는 걸 먼저 알려주고 나 또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다라고 해석하고 뒤에 주어 읽으면 돼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대표적인 문법 때문에 도치하는 거고요. 자, 강조하고가 나오고 문장 요소가 너무 길어서 뒤로 빼고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앞으로 땡기는 경우가 이제 보통 강조를 위한 도치인데 자, 이런 거예요. 나도 이거 내신 때 고등학교 내신 때 서술형 때문에 맨날 외우잖아요. 그지? 자, 대표적인 게 부정어가 맨 앞으로 갔을 때야. 자, 이것도 대단히 상식적이지가 않죠. Not only는 보통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잖아. 근데 맨 앞으로 빼갖고, 자, 강조를 하려고 저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Not only를 하자마자 이제 어떻게? 조동사를 여기다가 도치시키는 겁니다. 자,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무조건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써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시험 문제 커벌나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 그래서 요거 뭐 하는 거야? 시제랑 수일치. 그지? 끼니까, 현재 시제니까, 더스.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4년 전 수능에 나왔었는데, 봅시다. 올해는 나올지 안 나올지. 그죠? 자, not only does he study hard. 그래서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잘 놀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I found.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죠. 목적고. 잘 봐. 목적어가 무려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보어는 한 단어로 끝나요. 그래서 문장의 요소가 너무 길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너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hard가 맨 뒤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뭐가 더 편할 것 같아? 당연히 이게 더 편하죠. 나는 어렵다고 알게 됐어. 그가 나한테 풀라고 가져온 그 문제를. 이게 더 상식적으로 더 쉽지 않아? 나는 알게 됐는데 걔가 가져온 문제가 어렵다고. 이거보다 훨씬 더 의미 전달이 편하죠. 얘가 앞으로 빠짐으로써.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오히려 조치구문으로서 공부를 해두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자, 모든 에너지를 줬다 나는 걔한테.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쓰면 어떻게? I gave him all the energy라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다 줘갖고 기가 빨린다는 뜻인 거야. 그만큼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땡긴 거죠. 아까 얘기했던 했어 부활을 같은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인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정어구 앞으로 땡겼을 때를 위주로 볼게요. 부정어구 앞으로 땡겼을 때, 자, little 랑 few 내가 뭐라고 했어? little. 쬐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거 다 부정어야. little, never, not, neither. neither는 either에다 no 붙인 거고, nor은 or에다 no 붙인 거야. barely,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이거 싹 다 뭐야? 다 쬐끔이죠. 이런 느낌이야. 숙제했어? 아, 거의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 싹다 부정어예요. And no time. 그러니까 no가 없다고 해서 부정어로 모르는 애들 많더라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and no time under no circumstances 싹다 no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정어가 없어서 부정어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barely,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은 꼭 외워두시고요. 다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단어장에서 외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어랑 그다음에 이제 부사어 only, so 얘네들 있지? 자, 얘네가 다 왔어. 그래서 부정어랑 부사어가 맨 앞으로 땡겨졌네. 그럼 도치가 누가 된다고? 조동사가 도치된다. 그죠? 그리고 조동사니까 주어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 원형 부정사가 나와야 돼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보통 여거 조동사 시제나 수일치가 문법 문제의 단골 분출입니다.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강조를 위한 도치구문은 마스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예문 있죠? 이거 다 외우시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외에 나온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 여기 있는 것만 싹다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little did I expect.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뭐라고 하면 돼? 나는 거의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셔야죠. 그러니까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러니까 부정어로 해석해야 돼. 아, 내가 혹시 이건 얘기했지? 부정일 때 세모치고 동그라미, 아, 얘기 안 했나?
쌤이 그 독해할 때 도식화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보통 영어학원 쌤들은 이거 접속사나 연결사나 할때 쓰잖아요. 저 그렇게 안 하고요. 이거는 부정 키워드. 동그라미 긍정 키워드 나올 때 써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건 봐봐. 그러니까 don't 같은 게 없잖아. 그래서 니네가 부정어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expect에 세모 치면 편해. 그래서 나는 기대를 안 했다. 거의. 그를 여기서 다시 볼 거라고. 그지? 얘가 시간 정보까지 나타내주죠? 안 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나는 이거는 거의 아는 거고 이건 아예 아는 거죠. 약간의 뉘앙스 차이인지. 결코 내 꿈에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툭 끊으면서 가시면 돼요. 알겠지? Never will I allow. 요것도 툭 끊으면 돼요. 난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의지로 표현하면 되죠. 조동사 will이니까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Not a single word, did he. 이것도 이렇게 끊으면 돼. 단 한마디도 그는 입 밖으로 뻥끗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So, 자, 이제 요거. So가 맨 앞에 나왔을 때. 요거 이제 시험에 엄청 빈출이에요. 자, 요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탁 끊으면 돼요. So, 뭐니까? 대시니까. 알겠지?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 그게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내가 이거 패턴화 해줬잖아. 기억나니? So that,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너무 멍청해. on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멍청해.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라는 뜻이야. 너무 못 알아듣겠어서 그의 발음이. 그래서 그는 구술 면접에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돼요. unintelligible, 못 알아듣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only도 마찬가지로. 자, 부정어만 도치구문 나온 줄 알아서 내가 별표 치는 거야. 자, 그게 아니라 so랑 올릴 때도 이렇게 도치구문이 일어나요. 오직 이 방식을 통해서만 너는 풀수 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알겠지? 자, rarely, hardly. 다 찔끔 패밀리죠. 자, 찔끔도 has a country. 완전히 몰락하지 않았다. So far. 지금까지. 그렇게 빨리. 일본만큼. Has in the past 5 years. 5년 동안에 일본만큼 저렇게 빨리 몰락한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야. Hardly had the policeman seen. 찔끔. 그 경찰이 봤대. 도둑이 도망가는 걸 거의 보지를 못했다는 거야, 경찰이. 그지? Not only did, 이것도 아까 봤던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졌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우쳤대요. 오, 로맨틱하네. 자, 이거 회화 때 많이 쓰죠? Neither do I, so do I. 그죠? 대표적인 도치구문이에요. 그죠? 자, no sooner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에요. 자, no sooner는 이제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 no sooner. no가 들어왔으니까 도치구문이죠. 부정이니까. no sooner는 하자마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sooner니까 비교급이죠. 그래서 여기서 탁, then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자마자 바로 이거 일어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then은 곧바로라고 해석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no sooner had they started playing baseball. 그들이 야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비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내는 곧바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일이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난 일이 이거보다 더 일찍이 아니라는 게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는 일이 야구를 시작한 일이 이게 이거보다 더 곧바로는 아니라는 건 뭐냐면 같이 일어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자마자 바로 이거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논리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래서 특히 별표 친 거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도치구문이라는 걸 간과하고 넘어가는 문장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인간적으로 여기 있는 11문장은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패턴 외에는 도치구문 잘안 나와요. 알겠죠?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당연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하도록 필자가 유도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수능에서 절대 나올 일이 없어. 그러면 수능 그거 출제한 교수 생매장 당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걸 굳게 믿고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아까 장소 전치사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B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있다라고 해석하라 했죠? 그래서 여기 온다, 버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Here comes the bu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소를 먼저 강조하면 뒤에 자동사랑 주어가 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치는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것도 made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럼 뭐를 가능하게 만드는지 얘기해 줘야 될 거냐? 그러니까 뒤인 거 요거 뒤인 거 이렇게 뒤로 빼는 거. That I don't know. 아, 그거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야. 그지?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부사어를 강조할 땐 이건 뭐냐면 Human nature is weak. 인간의 본성이야. 또 인간 자연 이러면 안 돼요. Nature는 아예 안 건드린 상태라는 뜻이야. 그래서 안 건드렸으니까 자연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인간의 안 건드린 본디 상태, 본성은 나약하대. 그리고 against his will. 원래 상식적으로는 여기 등위 접속사에 연결했을 땐 주어 동사수는 왔으니까 여기도 주어 동사로 와야 되잖아. 그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부사구니까 맨 뒤에 왔어야 돼요. 근데 그 부사구를 일부러 맨 앞에 배치한 거야. 근데 그 인간의 의지에 반대해서 He is wrecked with. Be wrecked with는 뭐뭐로 가득 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나약해서 자기가 안 그러고 싶어도 자기의 의지와는 반대돼서 인간은 항상 어떻게? 질투심으로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성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약해서. 그러니까 근데 인간,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인간이 질투심을 느끼고 시기 질투를 느끼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친구가 잘 돼도 겉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예를 들어 성공하지 못했는데 내 친구가 성공한다? 겉으로는 이렇게 박수를 쳐도 속으로는 어때? 슬프지. 배 아프지. 이건 내가 봤을 때 대단히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질투를 안 느꼈으면 그냥 다 내줄 거 아니야. 이타적이면 인간이. 그래. 너다 가져. 이렇게 했으면 인간의 생존은 상당히 불리했겠죠. 자원을 다 잃을 테니까. 그래서 그 본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치는 다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많이 본 놈이 이기는 겁니다. 자, 도치는 약속대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약속된 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왜곡되지 않도록 필자가 알아서 조정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현에 맞춰서 항상 학습만 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도치는 정해진 상황에서만 한다. 그래서 외워라. 오히려 제일 쉬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드디어 오늘 수업의 모든 게다 끝났어요. 자, 이제 의존이랑 축약의 캔버스만 좀 보여드릴 건데.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다음 장 넘겨볼래? 자, 그 다음 장 넘겨보면, 몇 쪽이지? 20쪽이랑 21쪽에 캔버스가 각각 있을 거예요. 의존과 축약 캔버스는 지금 할 거고요. 이제 그 뒤에 있는 마스터 캔버스는 여러분들이 동사랑 의존 축약 합쳐서 하나의 니네가 만드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해보시고 충분히, 그리고 이제 거기다 옮기면서 각각 배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명사와 동사를 통해서 문장과 절을 구성했어요. 우리는 이걸 이제 앞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두 개가 있는 거죠. 아이씨. 플러스 의존. 그래서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는 놈들. 그래서 오늘따라 이렇게 선이 마음에 안 들지? 자, 형용사와 부사가 그 대표격일 거고, 형용사는 누구 친구? 부사는 동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사. 자,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다. 자, 관계사는 누구 친구? 선행사. 선행사는 품사가 뭐? 선행사. 선행사는 명사. 그러니까 관계사는 품사적으로 보면 뭐에 가깝다? 형용사.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잘했어요. 자, 관계 대명사는 그래서 주격과 목적격이 있고요. 자, 그게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가고, 죄송해요. 자, 주격과 목적격이 아니라 중간에 소유격도 넣어줄게요. 아닌가? 이거 다 썼지, 지금? 안 썼어? 그럼 다시. 뭔가 흐름을 다시 잡아줄게. 미안해. 뭔가 배운 흐름대로 해줄게요. 자, 인강 듣던 친구들 미안하고요. 잠깐 다시 써볼게요. 자,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주격과 목적격이 있어요. 자, 이 목적격의 개념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생기죠.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그게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 그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발전하고, 그게 부사 역할로 가면 관계부사로 발전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왓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자체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 역할이고, 관계대명사 왓은 무슨 역할? 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좋아요. 자. 그다음에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은 무슨 절과 무슨 절? 는 여기 있고, 명사절과 부사절. 그러니까 이거 혹시나 높아지면 한번 확인할게요. 내가 관계대명사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왓을 자른 이유는 딱 하나야. 하는 짓거리가 다르죠. 그래서 얘는 발전의 끝판왕이라 했던 거고, 얘는 무슨 역할? 다 형용사 역할. 관계부사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 소유격 관계대명사 무슨 역할? 형용사.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야. 오케이, 좋아요. 목적격이라 한 거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에서 발생했다.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겠다. 화살표로 발전했다. 자, 그다음에 전치사가 있죠. 자, 전치사는 형용사 내지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니까 내가 형용사 부사를 맨 앞에 한 거야. 이게 쓱 내려오잖아, 그치? 자, 그다음에 의존 다 배웠고요. 마이너스 축약. 축약하는 법은 크게 네 가지죠. 그래서 동명사를 향한 축약, 관계사 축약. 아, 동명사 뭐야? 죄송합니다. 자, 준동사. 자, 관계사 축약. 그다음에 세 번째 전치사 축약. 그다음에 도치 축약. 자, 그래서 준동사 축약은 당연히 절을 부로 바꾸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동명사 구문, 분사 구문, 부정사 구문 이렇게 있는 거고. 자, 관계사 축약은 그냥 뭐예요? 계속적용법이죠. 요거는 절을 부로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절이니까 계속적용법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관계사 계속적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다 있어요. 다만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when, where만 씁니다. 자, 전치사 축약도 마찬가지 절을 구로 바꾸는 거죠. 도치 축약은 무조건 뭐다? 가정법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가정법은 크게 월로 시작하는 거, 헤드로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슈드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가정 과거 완료, 슈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축약은 이렇게 해서 배우시면 돼요. 도치 구문은 굳이 캔버스 안 할게요. 그건 그냥 예문 보고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캔버스에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필기 안 보이거나 잘 모르겠는 거 있나요, 혹시? 딱히 없죠. 혹여나 강의 듣는 분 필기 내가 뭐라 했는지 잘 모르겠으면 수업 때 저한테 바로 개별 질문 해주세요. 됐죠. 자, 이제 마무리만 해볼게요. 의존의 플러스를 한 이유는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죠. 결국 의도는 뭐야? 친구를 수식하고자 하는 의미죠. 의미를 더 덧붙이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는 줄이는 거니까 뭐를 없애야 돼? 줄일 때? 접속사. 접속사를 제거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의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캔버스 완전히 끝. 자, 어때? 되게 직관적이죠? 자, 그리고 여기 명사동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앞에 명사동사 캔버스 했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쭉 이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명사와 동사의 핵심 의미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걸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해서 쭉 연결해서 이게 문법 다예요. 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요거 다 통합니다. 제가 다 풀어봤어요. 9급 공무원, 토익, 탭스, 토플, 수능, 그다음에 모의고사, 니네 내신 싹다 통해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통일해서 다 공부하시면 앞으로 영어는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한테 영어 배우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그만 배우시고 그 학원비로 여러분 소고기 사 먹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셨고요. 그래서 마스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배운 캔버스를 거기다 다 너네가 정리해서 알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문법의 고도화 훈련. 문법 개념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써먹는 거다. 자, 그래서 써먹는 것이 이제 전략화 훈련인데, 이제 전략화 훈련에 대해서 잠깐 인트로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한 1분 정도 걸려요. 자, 이제 문장 독해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고도화 훈련이 아니라, 고도화 전략화 훈련이 아니라, 이제 전략화 패턴화라고 돼 있죠. 전략이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앞에서 배웠던 전략이 동사하면 무조건 뭐? 주어. 뭐 능동 수동 하면은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했잖아. 그걸 실제로 문장 단위로 갔을 때 어떻게 써먹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영어로 strategy라서
저는 S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패턴. 패턴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전략화에서 배우지 않은 무수히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로만 다 풀리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그렇지는 않죠. 수학 공부랑 똑같죠. 수학에서 우리가 배운 앞에 핵심 개념을 문제에서 적용시키면서 하나하나 패턴에 대해서 다양하게 익혀가면서 우리가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수학자라면 영어도 잘해요. 영어 잘하면 수학 잘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앞으로 저는 이 S와 P라는 얘기를 자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1번만 잠깐 보면요. 이런 거예요. 자, The English consider arts and sports in school an important part of education as well as math. 자, 지금 우리 문장 1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보면 이제 항상 어떻게 하냐면 consider가 고려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요거를 전략에서 배웠죠. 타동사라고 고려하다. 그래서 요게 그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뭐요? 얘가 뜬금포로 존재하는 거죠. 자, 요거는 패턴이에요. 왜? consider가 이렇게 쓰는 경우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목적어를 고려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뭐라고? O가 OC라고 여기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consider를 갖고 있는 우리 기본 개념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패턴화를 시키는 게 우리 문장 독해에서 핵심이야. 내가 150 문장을 아무거나 가져온 게 아니에요. 150 문장이 다 수능에 나올 것 같은 걸 내가 발췌해서 추려서 이것만이라도 보자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문장들을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석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문장 독해 할땐 그래서 제가 이런 도식화를 통해서 하나씩 알려주고, 그 다음에 패턴화해야 되는 거, 전략화해야 되는 거 하나씩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문장 독해가 사실상 수능 공부에서 제일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그냥 합시다. 하되 좀 속도 올리겠습니다. 속도를 올려서 쓸데없는 말다 줄이고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트렁크로 넘어가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문장 독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복습 제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패턴화와 전략화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복습이다. 그래서 거기 복습 보면 막쭉써 있죠. 그래서 하는 방법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범위를 내줄 거예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해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해석 연습해 본 밑에 괄호로 연필로 할 것이라고 돼 있죠. 자, 연필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첫 정답은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오시고 연필로. 그럼 제가 해설지를 드릴 거예요. 그럼 해설지를 드리면 정답에 맞춰서 빨간 펜으로 여러분이 첨삭하시면 돼요. 저는 첨삭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설지로 보면서 첨삭하면서 그냥 첨삭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어순대로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탁 끊어놨잖아. 그지? 그래서 요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예, 에, 이렇게, 이렇게. 어순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그거 연습하려고 우리 지금 생고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어순대로 해석해 올 것. 그럼 이제 첨삭을 하시면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내가 해설을 해주면 너네가 차마 몰랐던 부분들을 거기에다 필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 노트 밑에 좀 뭐라 해야 되지? 그치, 전략 및 패턴. 아까 내가 이렇게 패턴 했잖아. 그럼 이렇게 정리해 줄 거야, 패턴은. 그런 거싹 정리하시면 되고, 내가 차마 쌤이 해설하는 거에서 놓친 게 있다면 그거 쭉 쓰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 상중하 있죠? 우선순위 상은요, 그냥 문장 읽어야 되는 애. 그게 상이고, 중은 해석은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 단어나 표현을 몰라서 그냥 그것만 외우면 되는 애.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은 문장 보고 문장 읽는 연습해야 되고, 중은 그냥 패턴이랑 거기에 전략에 써 있는 것만 외우면 되면 중, 하는 그냥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매겨서 체크 맞춰서 다 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제가 다 관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습이 끝나면 당일 복습 테스트도 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 사이클 쭉 도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략화, 패턴화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몇 번까지 할까요? 보통 저는 이제 일단은 첫 수업이니까 15번까지 해오십시다. 자, 15번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자, 고생 너무 많았어요. 드디어 고도화 끝이고요.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알겠죠? 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